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 조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추, 홍고추, 가지, 이거는 양파,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? 양배추, 그리고 밥 많이 떴습니다. 한 그릇. 오늘도 동물성이 없네. 괜찮습니다. 이따 점심하고 저녁에 고기랑 계란 먹으면 되니까. 제가 생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나물 볶음 안 했어. 가지 볶음 안 했고요. 양파도 생으로 먹고. 생으로 먹어야지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. 여기 식물에. 익히게 되면 그 나트륨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금을, 모든 음식에는 소금을 가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고추도 먹어보겠습니다. 홍고추. 오, 큼직하네, 오늘. 와, 하나도 안 맵다. 다행이다. 그 대신에 밥한 그릇 더 먹겠습니다. 양파. 오이도 있구나. 가지뿐만 아니라 다행이다. 여기 밥. 그리고 여기 양배추, 고추. 이제는 손이 자유로우니까 많이 먹겠습니다. 빨리 빠른 속도로. 오이도 있다. 아니, 오이를 왜 껍질을 깎았어? 그냥 씻어주지.
같이 먹고. 주인장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데 나 혼자 먹네. 같이 먹으면 좋은데. 와, 엄청 크다. 고추가. 고추가 하나도 안 매워요. 안 매워서 좋습니다.
고추 씨도 다 먹습니다. 고추 씨에 기름이 많아서. 오이.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자. 하나도 안 넣고 파란 고추는 매운가? 이것도 안 먹어. 응? 안 매워. 이거는 이것도 안 먹어.
17일 수요일입니다. 두 그릇째 먹고 있고 어제 아침처럼 두 그릇 무십니다.
먹었습니다. 쌀에 밥이랑 반찬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.